샬롬, BICF 베이징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서 저희 다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준비된 모든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약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혹은 휴대기기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비록 형식은 조금 자유로워졌지만 저희들의 마음 그리고 저희들의 정성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자세를 정자세로 바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옷깃을 잘 여미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 주님께 잘 표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자리에서 마음의 중심, 마음의 태도를 다한 그 중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아서 한 아버지를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무감각하다, 무디다고 하는 그 사람도 오늘 이 시간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께로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각자 떨어져 예배 드리지만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각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땅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의 권세에 눌려있는 참담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어둠의 권세에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오히려 삶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소원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대언하는 한준희 전도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이 쫓겨나가고 밝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 있는 곳에서 헌신하는 생수의강 일꾼들에게 은혜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소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세 번째는 제자들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살게 해달라고 또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네 가지 기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히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난 자식들도 너무 다른데, 남들이 모인 모임에서 하나 되는 것은 참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남을 높이는 것,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또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를 당하면 어떻게든 갚아주려고 합니다. 남을 짓밟아서라도 높아지려 하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매일매일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귀찮고 혹은 더러운 일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나요?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섬기십시오.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밝아질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이 충만하게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창세 전부터 늘 함께 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을 제자들도 동일하게 누린다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진 것을 보았으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고 좋았으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는 그 높은 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각각 하나씩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곳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금 집에만 계셔서 좀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역시 악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방탕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사라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눈물 나는 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이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들을 돌이킵시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삶,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드리안 로저스는 거룩함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거룩함의 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거룩함의 길을 따라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 한번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고의 설교가 담긴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기도만이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 되고 또 기뻐하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며 지금도 친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값싸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위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며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전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충만히 교제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안내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죠? 최근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아직 백신이 개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 결국에는 개인의 면역력과 저항력으로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건강입니다. 모두들 건강 꼭 유의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보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요 부흥의 소식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이번 학기는 좀 새로운 방식으로 금요 부흥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9시 기도회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줌 어플을 통해서 진행되는 기도회인데요. 10여 분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꼭 필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시범적으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금요일에는 15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기도의 잔치였습니다. 줌이라고 하는 그 어플을 설치하시면 매일 발송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 가능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저희가 쉬지 않고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밤 9시에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격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리수거를 돕는다든가, 어머니의 설거지를 도맡아서 한다든가, 아버지의 구두를 닦아준다거나 등 정말 이미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만큼 작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작은 물줄기의 방향을 꺾었을 뿐인데 큰 강줄기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에 충성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들 성령 충만하시고 그리고 영육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사랑의 주님, 중국에 한국으로 전국에 터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사는 모든 성도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의 미랄로 사용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아비의 마음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그 내면 위에,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